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아직 개통되지 않은 그 신규 우회도로인데요. 지금 기존 도로랑 연결부에 공사하느라고 한참 지금 분주하거든요. 지금 오늘 그 유로펌 메타발 실으러 왔는데요. 일부분 지금 실고 지금 장소를 이동 중인데 그 시작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주 멀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끝에서 두 다발만 실으면은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오면 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끝나고 여기로 내려가 버리면은 바로 저희 사무실 근처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올 때는 이제 저 끝에까지 반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까지 거꾸로 올라온 거죠. 거리가 꽤 됩니다. 일단 유로펌 한 다발 들고 화물차가 어디 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날씨 무지하게 덥네요. 화물차가 그 발을 몇 개 묶고 출발하는 바람에 저보다 조금 늦어졌죠. 이제 저 앞끝에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재들이 늘어져 있어갖고 자재 없는 곳까지 제가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더 와봤자 뭐 일하기만 힘들죠. 이렇게 단단한 땅 위에서 작업하면은 자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데 작업할 때는. 지금 화물차에 폼 실려 있는 거는 도로 중간에 있던 거 제가 실어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화물차 사장님은 요거 묶어 갖고 오느라고 저보다 좀 늦었죠. 지게차가 빠른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일부분 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두 다발만 실으면 돼요. 일은 간단하죠. 다만 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너무 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갖고 지금 고역이죠. 저기까지 다 달려가려면은 기름 소모도 많아요. 주행을 하게 되면요. 지금 폼 실는데 좀 조심조심 싣고 있죠. 왜냐면 뒤쪽에 파이프가 두 줄 깔려 있어갖고 거기 안 얹혀지면서 또 이게 밀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항상 보면 이 전화가 이 중요한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받을 수는 없고 이때는 무조건 이렇게 멈춘 다음에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정지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잠깐 움직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화 받게 되면은 전화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일에도 집중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서서 약간 멈춰 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다행히 이제 내일 아침 예약 전화네요. 이런 전화 아주 좋습니다. 현장도 바로 이제 제가 산 아파트 단지 상가니까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받고 있는 전화기는 모토로라 2G는 아닙니다. 3G예요. 모토로라 레이저라 그래갖고 이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주로 받는 전화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화기가 지금 똑같은 걸로 7대째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소리가 일단 크고 우리 시끄러운 지게차에서 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소리가 크고 두 번째 웬만큼 떨어져서는 잘 고장도 안 나요. 그리고 또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요.
뭐 병강세 저리가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기를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주로 받는 전화를 쓰다 보니까 한 달 전화요금이 11,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000원인가? 이거는 진짜 이제 어쩌다 한번 거는 전화고 계속 받기만 해요. 모든 전화에 다 착신이 돼 있어요. 저 지금 앞에 보면은 전화기 하나 거치돼 있는데 스마트폰이요. 저거 이제 거는 전화를 많이 쓰는 거고 지금 이건 오로지 받기만 하니까 전화요금이 엄청 저렴해요. 여러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중고값이 이게 이제 새 전화기는 안 나온 지 오래되잖아요. 계속 중고 전화기 구하고 있는데 이게 3만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은 55,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중고 전화기 값이 더 오르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쓰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럼 새로 구할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은 3G 전화인데 스마트폰 말고 있죠. 뭐 삼성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리만 크면 됩니다. 저는 물론 뭐 가지고 있는 전화기도 많은데 현재 이 모토로라 이 레이저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계속 구할 수 있으면 계속 이거 쓰는 거고 정 못 구하면 다른 전화로 가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네요. 엄청 가볍다는 거. 제가 지금 무게는 달아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가벼워요. 요즘 스마트폰들 너무 무겁죠? 얘는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아무런 지금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가볍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뭐 이유 때문에 이 꼴뚜폰 같은 전화기지만 버리지 못하고 애지중지는 안 해요. 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잘 고장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쓰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오래 써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화긴 전화기고 이제 마지막 답을 실는데 요 사이에 낑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하기 위해서 좀 높이 들어줘야 되죠. 요거 이제 얹어놓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뒤에다 밀어줘야 돼요. 저 뒤에 파이프가 있어갖고 들고 놓으면 잘못하면 파이프에 얹혀져 버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놓고선 저 끝에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세게 밀면은 파이프가 뒤에 문자가 밀고 나가버리고 너무 살살 밀면은 이쪽 문이 안 닫히죠. 그리고 원래 계획이 이쪽에도 파이프 실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폼이 크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실기 힘들 것 같아요. 짧은 파이프나 좀 실을까요?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립니다. 뭐 팍팍 밀어드릴 순 없고 살살 밀어드리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이제 뭐 요정도 싫고 저 밑에 끝에 있는 저 작은 나발도 이쪽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 달래시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작업을 끝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내려가 버려야 되는데 아 이분들이 아까 그 처음 올라왔던 길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럼 천상 제가 또 온 길을 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왔다 갔다 너무 시간적인 손해가 많네요. 여기서 바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또 저기까지 갔다가 또 다시 밑에 길로 여기로 와야 된다니 아 이거 뭐 다른데 일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이 끝인데 그분들도 이제 깜빡하신 거죠. 뭐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 다 까먹었죠. 여기서 저 끝에까지 갈 정도면 이거 한 차 다 실읍니다. 지게차가 빨라야 뭐 2, 30km인데 이것도 터덜대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게 생겼네요. 하여간에 그 이제 새로 난 도로니까 제가 지게차 영상을 멋지게 찍어갖고 드라이브 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신규 도로 첫눈 내리고 그 첫 발자국 밟는 것처럼 제가 이 길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게차는 일이 끝난 것 같아요. 함차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파이프는 손으로 실겠죠. 지게차로 실을 수 있는 가격이 안 나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 앞에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여기 달려볼까요? 완전 레이싱 선수 같지 않습니까? 지게차로 하는 레이싱. 자, 달려볼까요? 이제 카메라도 포크캠 쪽으로 옮겨갖고선 좀 더 생생하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